바른 걷기 할 때 우리가 뒤꿈치부터 대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뒤꿈치가 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릎 관절이 펴서 가라는 얘기인 거거든. 진입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얘는 펼 수가 없어요. 펴줘야 돼요. 이 자세가 됐을 때 걸음걸이 고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뒤꿈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은 못 펴. 이론적인 걸 얘기하면서 뒤꿈치부터 대도 뒤꿈이 높은 신발을 다들 신었잖아. 들어서 뒤꿈치 놓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걸음을 걷냐고 말이 안 되지. 무너졌어? 가볼게요. 오로지 뒤꿈치거든. 뒤꿈치가 먼저 닦고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거든. 그러니까 나이키조차도 에어맥 어디에다 넣어? 뒤에.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면 나이키의 계산법이라면 인류 진입 보행은 뒤꿈치에 압력이 많이 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뒤꿈치에 에어백을 집어넣는 거야. 진입이 되면 뒤꿈치 땅에 닿지만 체중을 실는 게 아니라 닿자마자 발가락 쪽으로 이거거든. 에어백이 필요가 없는 거다. 에어백이. 이해가셨죠? 무슨 얘기인지. 사람이 걸음 걷는데 뒤꿈치에 압력이 가잖아. 쓰러져. 아파서. 그리고 아까 이제 무릎 부상. 죽어. 여기까지 흔들려서. 앉아주는 거고. 걸음걸이를 볼 거예요. 자, 저 앞에, 거울 앞에까지. 바깥에라고 생각을 하고, 바깥에야.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의식하지 말고. 걸음걸이 다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이제 부상에 의해서 조금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체형도 발라요. 그리고 다리 자축도. 신발 벗어요. 신발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집 안에서의 활동을 보혜라고 생각을 안 해. 바깥에 나가서 내가 정말 어떤 목적을 갖고 갈 때부터 우리는 걷는다고 생각을 하지. 바깥에야. 맨발로. 맨발로 바깥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 한 번도 없어. 엄마도 없어. 나부터도 없었어. 우리는 이 맨발로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사람 말고도 신발을 안 신어. 반려견들도 나가서 막 뛰어들고 뭐하는 걔네들 신발 신기도 오히려 더 못해. 맨발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볼 거야. 원래 내 몸이야? 저 그대 쟤를 신고 걸었을 때와 다시 한번 갔다 올 거예요. 준비 시작.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오케이. 진짜 걸음걸이가 잘못된 거는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상상을 해봐. 내가 오늘부터 바깥에 나가서 이 시간부터 세상을 살아야 돼. 목적을 갖고 저기를 가야 되고 내가 걷는 환경이 다 일률적으로 여기 똑같지 않잖아. 피부 조이기를 얼마든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까? 못 걸어. 자 그러면 지금 무릎이 아프다 그랬잖아. 지금 바로 당장 나가서 지금 5km를 40분 안에 주파를 해야 돼. 맨발로.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무릎이 아플까 발바닥이 아플까? 발바닥이야. 발바닥이 더 아파. 발바닥이 뭐가 찔릴 수도 있고 걷지도 못해. 그럼 처음에 어떻게 걸을까? 상상을 해볼까? 바깥에 비다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자 상상을 해. 걸어가봐. 지금 밖에 돌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걸을까? 더 웃길 수도 없고.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해서 5km, 1시간 5km를 걸어갈 수 있어? 못 걸어가. 거기 도착도 못해. 서바이벌 게임이야. 밥그릇이 하나밖에 없어. 5명이 출발했어. 그리고 1등만 살아. 나머지 4명 어떻게 돼? 굶어 죽겠지. 그거를 인지를 하면 돼.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그거를 교육을 시켜줄 거야. 오세요. 지금 잘 보세요. 맨발로 걸음을 걸은 내 체중이라는 것은 내 발에 다 실리게끔 돼 있어. 내 체중을 옮기는 거야. 어디를 통해서? 발을 통해서. 직접적인 스캔은 어디가 돼? 발바닥 피부가 스캔이 되는 거야. 거기에는 충격이 가해지면 안 돼. 발 전체 길이에서 발이 전체잖아. 뒤꿈치 부분, 서 있을 때 뒤꿈치 복숭아 부분 있죠. 여기와 살짝 뒤꿈치 들어보세요. 뒤꿈치 들어보세요. 발가락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인체가 걸음을 걸으면 발 전체 구간에서 어디가 먼저 가장 먼저 닿을까? 가봐. 가봐. 어디가 먼저 닿는지. 본인 얘기해. 발꿈치. 뒤꿈치가 먼저 닿아. 네. 그렇죠? 그러면 내 체중이 움직여서 처음 스타트 지점이잖아. 자, 걸어가면서 느껴봅니다. 걸어가세요. 내 체중으로 100으로 봤을 때 지금 뒤꿈치 전체적으로 체중이 100이었을 때 뒤꿈치에 가해지는 촉감의 느낌 몇 퍼센트 정도가 뒤꿈치에 지금 실려? 65%? 60% 이상이 뒤꿈치에 실리거든. 근데 내가 지금부터 교육을 시킬 내용은 뒤꿈치에는 40% 이상이 실리면 안 돼. 맨발로 걷지를 못해. 살아남지를 못해.
맨발로 뒤꿈치에 60% 이상의 체중이 실리잖아. 그러면 발병나. 아파서 가지를 못해. 그걸 풀어야 돼. 근데 간단해, 의외로. 가장 먼저 이해합니다. 자,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습니다. 걸으면. 근데 네 뒤꿈치에 체중이 몇 퍼센트? 내 체중이 100으로 봤을 때 40% 이상이 실리면 안 된다 그랬어. 그건 터보 걸음이야. 요즘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다 뒤꿈치 체중 소리야. 그게 층간소음이야. 없애는 방법. 발에다가 무엇을 집어넣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 맨발이라고. 맨발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 맨발의 조건은, 자, 발을 내려다 봅니다. 양발의 간격이 존재하죠. 이 양발의 간격이 평상시 걸어갈 때, 자, 여기까지 그냥 오세요. 시작 오세요. 제자리 쏘. 그렇지. 그 정도네, 지금 유지가. 유지가. 요 흰색 선이 있죠? 요 정도까지 조금 더 좁히세요. 조금 더. 옳지. 지금 처음으로 세팅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발의 간격. 서 있지만, 내 몸을 서 있지만 무게 중심을 변하는 거에서 양발이 있거든? 양발의 간격이라래, 지금. 그 간격으로 무게 중심을 변화를 시킬 거야. 지금 그 정도로 세팅해서 섰습니다. 처음으로 서는 거야. 이렇게 서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자, 느껴봐. 처음 서, 원래 내가 섰을 때와 인위적으로 좁혀서 섰을 때 지금 몸에서 느껴 좀 달라지는지. 중심? 중심. 중심이 달라져요. 자, 그것도 살짝 벌려보세요. 또 느껴보세요. 뭐가 달라지는지. 좀 더 편안해. 편안해. 서있기 좋아? 응? 서있기 좋아. 그런데 문제는 관절의 무리가 달라지고 있어. 즉, 몸이 하나잖아. 얘가 체중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얘를 벌렸잖아. 그러면 좌우가 생겨요. 체중이, 그것도 살짝만 틀어놔봐. 그럼 체중이, 내 체중이, 전체적인 체중이 어떻게 변했을까? 한쪽으로 다 가겠지. 무리가 가겠지. 얘를 좁혔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한쪽으로 못 보내 쓰러지거든. 이쪽으로 못 보내 쓰러져. 하나의 체중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랬을 때 관절에는 무리가, 이렇게 쓸 때와 이렇게 쓸 때 어디에 관절에 무리가 안 갈까? 이걸. 오케이. 그거 이해하면 돼. 밑변이 좁혀 놓음으로써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체중이나 중력의 압력이 관절에 덜 압력이 가해져. 그리고 버티는 힘이 가요. 자, 이렇게 버티는 거와 하나로 모았을 때 버티는 거 다른 거잖아. 하나로 버티는 거야. 하나로. 근데 그건 좁혀놨을 때 하나로 버텨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로 버텨짐에도 관절의 압력의 차이도 있지만, 이 간격에 따라서 우리는 중심이죠. 네 발. 네 발로 엎드렸을 때 넘어지지 않잖아. 인간은 두 발로 직립이라고 썼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지지 않는 것이 다지 네 발 달린 동물들이고, 인간은 두 발로 섰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넘어지는 것이 중심이잖아. 우리는 중심을 인간은 뭐로 잡을까? 얘야, 얘. 무게 중심, 다리는 붙어 있잖아. 그리고 공중에서 떠 있는 부분, 이 부분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넘어지겠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넘어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직립. 직립. 내 몸이 막대기야. 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물체입니다. 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중력 90도 선상에 얘를 맞춰야지 안 넘어지는 거지? 이렇게 세울 수 있어? 불가사의, 피사의 사탑이 되는 거지. 직립. 내 몸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가장 중력에 맞춰놓고 넘어지지 않는 조건을 만들었을 때 저항값이 없어져요. 누웠을 때 우리 저항 안 생기잖아. 맞잖아.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섰으니까 압력이 가해지니까 어디? 발, 여기 가장 무리가 가는 거야. 이 부분이 무리를 안 가게 하는 방법이 뭐야? 좁혀놓고 들어줘라. 나이가 들면 못해. 왜? 근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니까 벌려서 이렇게 하고 들어있는 거야. 젊었잖아. 근데 젊었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생활 습관에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아쉬운 게 없거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좁혀서, 이거는 세상에 누구가 안 가르쳐줘. 아무도 없어. 이 학문을 가르치는 곳은 일도 없어. 여기밖에 없어요. 직립, 밑변을 좁혀서 얘가 직립이 됐을 때 비춰진,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보기 좋은지 발 벌려보세요. 그리고 뭐 편하게 만들어봐요. 이 체형이 보기 좋은지, 이게 보기 좋은지, 어느 게 보기 좋아? 이게 보기 좋아. 오케이. 오늘 이거 공부하려고 왔어. 세팅값이라고 얘기를 했어. 가장 완벽한 몸을 세팅을 해놓는 거야. 오늘부터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얘는 절대로 변하면 안 돼. 누웠어? 저렇게 앉아있어? 그리고 일어서서 섰어? 갈 거야. 내 몸의 최고치 중심값을 만들어놔야 돼. 얘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이동을 하는 거야. 제 말 따라합니다. 유지. 유지. 그동안에는
내 몸 세팅값이 먼저가 아니라 저기가 먼저였어. 왜? 저기를 나는 빨리 가거나 가야 돼. 내 몸의 현재가 어떻게 변하는지 신경도 안 써. 발을 움직여야지 팔을 써야지 이렇게 걷는 게 아니에요. 반사예요. 살아있으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반사 행위야. 그걸 못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 장애자라고 얘기를 해. 반사를 해주는 거야. 가장 내 몸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본값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어떻게? 유지가 1차야? 했어. 저기 갈 거잖아. 유지하고 저기를 가. 명령을 해. 준비 시작. 유지라는 걸 써야. 유지. 가. 그냥 가. 유지만. 유지. 유지. 이미지 트윈. 유지. 유지. 뒤로 도세요. 자, 갑니다. 시작. 유지. 밥이 인형을 유지를 하고 나는 가는 거야. 자,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옳지. 뒤로 도세요. 무엇을 느꼈어? 무엇이 달라졌을까? 자세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 무엇이 달라졌을까? 다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냐면, 첫째 가장 팩트. 아까 갈 때 뒤꿈치에 60% 체중이 실린다 그랬잖아. 체중이 40%밖에 안 실려. 느껴볼까? 자, 직립 유지 가보세요. 시작 가세요. 자, 가세요. 뒤꿈치는 다 쿵쿵 닿는 게 아니라 그냥 발가락 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고 있어. 맞죠? 네. 그러니까 맨발을 걸을 수가 있는 거야. 바깥에 나가서. 자, 세팅값 딱 만들었어. 갑니다. 시작. 자, 옳지. 유지. 다리는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은 옳지. 굿. 여기를 내가 세팅을 하고 가겠다 치면은 밑변은 안 벌어져요. 벌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고민이만큼 얘가 중심이 무너지면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벌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유지, 여기를 유지값을 만들어 놓은, 그래도 인간은 직립이야. 직립이야. 직립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밑변이 딱 좁혀진 세팅이 될 수밖에 없어. 기계가 아니거든요. 중심을 잡기도 우리는 스스로 변해요. 어떤 환경에서. 산에 올라갈 때는 그 환경이 또 자세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 내리막길은 또 달라지겠지.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본능이야. 넘어지지 않기 위한 환경 밑변. 그 대신에 세팅값. 자동차가 시동을 걸지 않고는 안 가. 시동을 걸어야지 앞으로 가. 가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시동값을 만들어놔. 자, 이때부터는 뭐야? 자율주행. 스스로 가는 거야. 자, 갑니다. 시작. 자, 자율주행이야. 직립만 해놓으면 자율주행이 되게끔 돼 있어. 그리고 어떻게 가? 몸이 예쁘게 가. 아주 예쁘게 가는 거야. 오케이? 스톱. 뒤로 도세요. 하나. 오케이. 소리도 안 나. 만약에 여기 좀 돌이 있더라도 크게 나한테 데미지 없어? 지금부터는 의식이에요. 심리야. 심리. 그 심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저기를 빨리 가야 돼. 물체 이동이 빨리 돼야 돼. 내 몸이 물체잖아.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야. 빨리라는 목적보다. 자, 1차적으로 운동 역학적인 부분은 이미 이해를 했어요. 밑변 좁혀놓고 가장 가볍게 몸을 만들어 놓은 세팅값을 이해를 했어. 그리고 유지를 하고 왔어. 여기가 1차. 자, 2차는 저기를 빨리 갈 건데. 그럴까? 한번 해볼까? 빨리. 저 빨리. 시작. 빨리. 스톱. 네. 보세요. 그렇게 걸면 부상당해. 그리고 가지도 못해. 내 말 따라합니다. 기분 좋아. 따라해. 기분 좋아. 신나. 신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1단계 배웠어요. 1단계 뭐라 그랬어? 생물학적 내 몸, 이 물체적인 환경을 유지값을 만들어라. 오케이. 그리고 그대로 유지하고 반사에 의해서 가는 것을 느꼈어. 자, 이번엔 바뀌었어. 2단계야. 빨리 갈 거야? 기분 좋아. 내 몸에 명령을 해. 난 너무 기분 좋아. 저기를 간다는 너무 신이 난 거야. 저기를 왜 가? 힘들어도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기분 좋아. 자, 이미지 트레이닝이야. 기분 좋게 갑니다. 준비 시작. 자, 너무 기분 좋아. 옳지. 신났어. 너무 기분 좋아. 오케이. 굿. 굿. 자, 1단계 유지해놓고 몸에 이제 릴렉스. 기분이 좋은데 힘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 신났어. 너무 기분 좋아. 나 신났어. 를 계속 외쳐대는 거야. 준비 시작. 자, 나도 기분 좋아. 아주 신났어. 자, 기분 좋아. 옳지. 기분 좋아. 오케이. 굿. 그렇죠. 오케이. 스톱. 들어두세요. 무엇이 느껴졌어, 지금? 유지하는 거. 그리고? 가벼운 거. 가벼워? 또 결론. 빨라졌어? 빨라진 거야. 저절로 빨라진 거야. 빨리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육체, 내 몸을 컨트롤 하거든. 특히 어디를? 다리를. 그러면 상체는 굳어. 어떻게? 해볼까? 빨리. 저 빨리. 시작. 빨리. 스톱. 네. 근데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몸이 릴렉스가 되면서 자율인데 자도 아주 가벼운 한번 기분 나쁘게 걸어볼까?
기분 나빠. 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가봐.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시도 바로. 됐어요. 내 걸음걸이가 이거의 습관이 돼 있고 평상 이렇게 걸어.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내 걸음걸이가 이렇게 습관이 돼버려. 순서가 바뀌어요. 자, 기분 나빠. 무너졌어. 벌려져서 가볼게요. 앞발과 뒷발 있습니다. 나가는 앞발. 앞발의 체중이 다 실려요. 그러면서 뒤꿈치 체중이 다 실려요. 발이 몇 개? 두 개. 개는 발이 네 개? 얘네들은 네 개를 분산을 시키면서 걸음을 걷거든? 근데 사람은 두 개로 두 발로 걸어야 되잖아. 그러면 개는 앞발하고 뒷발이 딱 존재가 쉽죠? 명확하잖아. 이게 앞발이잖아. 자, 사람은 그러면 앞발과 뒷발이 있거든? 이 두 발 중에서 앞발이 어느 거야? 이 발. 여기서 앞발은 어느 거야? 이 발이잖아. 앞발, 뒷발이 교체가 되는 것이 인류의 직립보행법이야. 자, 그런데 내 체중이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나가는 발 있죠. 나가는 발에 내 체중이 몇 퍼센트 갖고 갈 것 같아요? 나가는 발에. 가봐요. 지금 다 갖고 가잖아. 네. 이건 잘못된 거야. 사람의 직립보행은 나가는 발에 40% 이상이 실리면 안 돼. 아까 똑같이 얘기했어. 뒤꿈치. 뒤꿈치에 60%가 실린다 그랬잖아. 지금 60% 이상이 앞발에 실리거든. 지금 유지해보세요. 앞발과 뒷발 설명을 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가보세요. 시작. 자, 나가는 발에 내 체중을 계산을 해봐요. 유지하고 가면서. 유지하고 가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의 체중의 비율이야. 오케이? 자, 지금의 퍼센트. 뒤로 돌아. 자, 편하게 무너뜨리고 서. 편하게 무너뜨리고 서보세요. 와보세요. 체중의 비율을 얘기해보세요. 오케이. 무거워. 들기도 무겁지만 앞발에 체중이 다 쏠리거든. 그러니까 무릎이 아팠던 거야. 가해졌으니까 아팠던 거야. 이해 갔죠? 어. 게다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짧게 다시 돌아오면 맨발로 이 세상에 아프지 않게 걷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야. 왜? 이건 이색 걷기가 아니야. 원래 우리 몸이야. 우리 원래 몸이야. 그러면 의사들조차도 이 환경에 대해서 알까? 몰라. 왜? 맨발로 생존을 위해서 걸어본 적이 없거든. 본인들은 데이터적인 부분을 의학으로 공부했으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아.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걸어? 크록스 신고 이렇게 하고 걸어. 크록스. 맞잖아. 정확한 크록스 신고 이렇게 하고 걸어. 크록스가 얼만큼 잘못됐다는 거가 사실은 인체공학적인 부분이나 해박적으로 알면은 알아야 돼. 모르는 거야. 그 자체를 몰라. 그러면서도 결국은 뭐냐면 아프니까 수술해야 돼요. 째서 올려야 되고요. 핀박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뭉쳤으니까 근육 이완제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염증이 있으니까 소염증 동체 맞아야 돼요. 딱 그거는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 그럼 뭐냐, 내 몸을 갖고 내 체중을 갖고 가장 이 지구의 중력에 압력을 받지 않고 이미 다쳤어도 그걸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그것이 뭘까? 직립. 아까 내가 얘기했어. 난 누가 가르쳐줘서 배운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나는 느꼈어. 이 다리가 아프니까 걷지를 못했어. 근데 아프다고 더 아프게 더 묶고 있는 거야. 맨날 염증만 차. 근데 반대로 결국 어떻게? 어느 날은 아프고 어느 날은 덜 아파. 통증 부위가 늘 똑같지 않아. 그 환경에서도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어. 스트레스. 아, 내가 걔도 심리적 기분 좋은 날은 내가 얘가 틀려져 있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나빠. 그날은 몸도 무겁지만 부상 부위가 더 아팠던 거야. 인위적으로 최고값의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놓자. 이게 지금의 제 이론이에요. 여기까지 온 게. 내 몸이 늙었어도 난 어떻게 해야 돼? 늙은 게 아니라 좁혀놓고 난 젊어. 이걸 만들어. 내 몸이 아파서 벌어졌어도 좁혀놓고 나는 안 아파. 이거를 맞추고 움직이니까 안 아픈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다 배웠어요. 다 느꼈어요. 지금 무릎 아픈 거 못 느껴. 이 정도면 통증이 없어. 근데 원래 신발 있죠? 신고 걸어봐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변했어요. 아까 맨발로 계속 나랑 대화할 때는 얘가 이만큼이 올라가 있었어. 근데 지금 신자마자 얘가 무너져 있어. 보이죠? 네. 그게 바로 보이는 거야. 걸어가 보세요. 가보세요. 네. 그래도 걸음걸이 변했어요. 근데 나는 심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뒤꿈치 쿵쿵은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 바로 사람이 직립을 유지하고 걸음을 걸으면 뒤꿈치 이 발목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게 들었을 때 내 발목의 최대한의 각도야. 그럼 이만큼 들어봐.
한 걸음 속에서 발목의 회전각이 이만큼을 다 쓰게끔 돼 있는 거야. 이게 발목이야. 이게 어떨 때 쓰는 거야? 걸을 때. 근데 지금 맨발로 할 땐 얘를 썼어. 이 발목의 회전을 다 써서 걸음을 걸었어. 근데 지금 신발을 신자마자 무엇이 없어졌을까? 발의 발목의 회전 구간을 걔는 못하게끔 돼 있어. 만들었어. 그럼 어디를 들어서 걸어야 돼?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내가 적응할 수밖에 없어. 무릎 보세요. 자, 직립이 됐으니 맨발입니다. 발목의 회전각이 컸어요. 발목의 회전각 이렇게 걸었어. 그러니까 뒤꿈치 체중이 안 실렸던 거야. 근데 그 신발을 신자마자 어떻게 변했을까? 무릎이야. 보세요. 얘를 써서 간 게 아니라 얘를 들어서 가. 느껴볼까? 무릎을 일단 들어야지 앞으로 전진이 돼. 무릎을 얘를 들어놔야지 들어야지 앞발이 생기잖아. 얘를 들어야지. 근데 맨발로 걸을 때 얘를 든 게 아니라 얘를 들었어. 발목을 들었거든. 옳지. 발목을 들었다. 뒤꿈치를 들었어. 뒤꿈치를. 근데 걔는 뒤꿈치 모양이 안 돼. 나는 지금 그 신발과 다른 걸 신었어. 무엇이 달라? 나는 뒤굽이 낮아. 우리는 신발이 지금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바닥으로 보면 평이야. 신발 인솔 깔창으로 봤을 때 뒤가 높아. 무게중심은 뒤 속에 사실 이렇게 돼 있어. 보세요. 저는 힐드롭이라 뒤가 낮고 앞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될 때 얘를 뻗어. 그냥 뒤꿈치가 뻗어서 이 앞발을 쓰면서 나는 이렇게 걸었어. 발 보세요. 무릎이 시작부터 쪽쪽 펴져서 걷는 걸음걸이가 예쁜지. 무릎 어느 게 예뻐? 전자. 오케이. 그거야. 그 우린 직립이 유지가 되면 무릎 관절이 들 수도 있고 펼 수도 있는데 다른 걷기 할 때 우리가 뒤꿈치부터 대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뒤꿈치가 대라는 얘기 뭐냐면 무릎 관절이 펴서 가라는 얘기인 거거든. 네. 직립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얘는 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다 뒤꿈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은 못 펴.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이론적인 걸 얘기하면서 뒤꿈치부터 대도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뒤꿈이 높은 신발을 다들 신었잖아. 들어서 뒤꿈치 놓고 들어서 뒤꿈치 놓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걸음을 걷냐고 말이 안 되지. 왜? 뒤꿈치가 닿는 것은 우리가 장애가 없으면 뒤꿈치가 먼저 닿는 거야. 무너졌어? 가볼게요. 오로지 뒤꿈치거든. 뒤꿈치가 먼저 닿고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거든. 그러니까 나이키조차도 에어맥스 어디에다 넣어? 뒤에. 뒤에.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면 나이키의 계산법이라면 사람의 인류 지행 직립보행은 뒤꿈치에 압력이 많이 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뒤꿈치에 에어백을 집어넣는 거야. 맞잖아. 근데 인류가 직립, 자 직립됐어. 그래서 내가 맨발로 설명을 했어. 직립이 되면 인류는 뒤꿈치 땅에 닿지만 체중을 실는 게 아니라 닿자마자 발가락 쪽으로 이거거든. 에어백이 필요가 없는 거다. 에어백이. 이해 가셨죠? 무슨 얘기인지. 사람이 걸음 걷는데 뒤꿈치 압력이 가잖아? 쓰러져. 아파서. 그리고 아까 이제 무릎 부상. 죽어. 여기까지 흔들려서. 앉아주는 거. 거기서 발 들어봐. 지금에 내가 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야 되잖아. 여튼, 지금은 다리 무게야. 오케이. 자, 들어. 가봐. 어느 게 가벼워? 지금. 지금? 그 무엇을 배우려고 갔어? 무게중심. 직립. 내 몸이 어떻게 서 있을 때 물리적 환경에서 가장 가볍다? 무거워? 좁혀? 들어? 어떻게 가는 거야? 팔다리 쓰는 게 아니라 유지. 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뭐 로봇처럼 움직이고 가고 이거 하는 거 아닌 거거든. 저절로 가는 거지. 여기서 결론의 방법은 패션 신발에 신어서 그 환경에 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신었을 때도 내가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버리는 거. 그 부분은 저기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자세교정 워킹화 수워커입니다. 저는 수워커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기분 좋아? 오케이? 그렇지. 네. 지금 에너지 손실 없이 그냥 갈걸? 편하게? 자, 위로 들어줘. 아주 기분, 옳지, 굿! 그렇지. 오케이. 옳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운스 다 썼어. 내 발목 구간을 다 썼어. 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봐. 왜 쳐다볼까? 예뻐서. 보자고. 정말로 걸음걸이 보세요. 자, 그 느낌이야.
왔어. 세팅값 맞춰놓고 내 몸을 이동하는데 가장 포인트, 무게중심은 어디 있다고?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들어준다고 상상만 해버려. 여기서 얘를 신경을 쓰고 얘를 신경을 쓰면 분산이 되면서 다 굳어져버려. 나는 여기밖에 없지. 오케이. 어때요? 좋아요. 예쁘죠? 거기서 이제 걸음걸이는 내 심리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 앞에 사람들이 있어. 내가 걷는데 정말로 난 멋있어. 미드 트레이닝을 해버리는 거야. 나 정말로 멋있게 걸을 거야. 자, 해버리는 거야. 나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버려. 나 정말로 멋있거든. 자, 걸 거야. 시작. 나 너무 멋있어. 옳지, 굿. 그렇지. 오케이, 굿. 네. 가볍죠? 가볍지? 그래서 이 걸음이 그냥 내가 이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은 그 종목에 맞게 그 시간에 갖다 내가 즐기는 거잖아. 서고 걷는다는 것은 이미 일상이야. 맨발에서 교육을 시켰어. 집안에서도 어떻게,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세에서 놓고 얘기해. 화장실 가. 화장실 가. 이게 이제 앞으로 생활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 가슴 딱 들어놓고 자신감. 옳지. 옳지. 자신감이야. 항상 이미 트레이닝. 옳지. 자신감. 그 기분 좋아. 옳지. 옳지. 오케이. 그 옳지. 정말 멋있잖아. 자, 너무 이쁘잖아. 자, 다음에 도덕 컨셉이야. 카리스마지. 지금 카리스마 있게, 카리스마 있게 걸어볼까? 라는 생각만 해버려봐. 준비 시작. 자, 카리스마입니다. 똑같은 걸음에 절도가 있어요. 내가 가슴 딱 들고 그렇게 걸어버리잖아. 추각범이라도 쉽게 못 건드려. 왜? 기운이 느껴지거든. 자, 정말로 딱 기운이 넘치게. 옳지. 그 걸음걸이 되는 게 내 생각이 그대로 전달이 돼. 그래서 나 너무 기분 좋아? 또 기분 신나게 걸어보세요. 자, 시작. 자, 신나게. 자, 신나게. 그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예쁘네. 정말로 뭐 좋은 일 생겼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면 몸이 예쁘거든. 타고난 몸이 예뻐. 걔를 유지를 하고 가는 거야. 유지를. 나는 젊음을 유지할 거야. 오케이. 이걸 항상 이미지 컨트롤을 해버리는 거야. 준비 쉬어. 자, 갑니다. 기분 좋아. 오케이. 자신감. 그렇지. 그래. 오케이. 그래. 네. 잘했어요. 자, 궁금한 거. 내 교육이 어렵지 않아. 근데 혼자서 깨달으려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수도 있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깨달았거든. 이렇게 걸어야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은 거야. 그래서 신발조차도 그래서 생긴 거다. 이 신발의 이 곡률은요, 저거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아식스 신발 있잖아요. 자, 이게 아식스 신발이야. 쉽게 기서 이게 버릴 때 된 신발이거든. 옆에서 봐봐요. 이 곡률,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그렇지.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원래 신발 자체를요? 네, 원래 살 때 이 신발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겨 있었거든요. 근데 버릴 때 되면 여기 주름이 가면서 이렇게 말려져 있어. 이거를 미리 만들어버린 게 우리 신발 곡률이에요. 버릴 때 된 게 뭘까? 펴놓은 거는 사람의 손으로 시각으로 만든 거지만 이렇게 굽어진 건 누가 만든 거야? 몸이 만든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줄 알았지. 걸으면서 몸이 만든 거야. 제가 옛날에 무릎이 정말로 심하고 아팠을 때, 저는 지금도 그냥 일반 신발을 신으면 무릎에 물이 차요. 부딪혀서. 부딪히니까 물이 차는 거야. 근데 맨발로 걸으면 문제가 지금 없어. 보면 이거를 미리 만들어버린 게 이 신발이야. 이게 내가 정말로 몸이 아팠을 때 뭐 상업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미리 만들어서 제가 신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밑창이 하나도 없어. 다 달아서. 공장에다 갖다 붙인 거고, 그 뭐 이게 상품으로 나온 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만들어서 탄생이 된 신발이에요. 이 자체가. 근데 저희 신발 지금도 유명하지 않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신는 신발이야. 이 자체가. 그 마사이 신발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많죠. 마사이 신발 보여드려요? 이제 잠시 앉으세요.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 저 원래 나이키 신어봐. 얘 잠깐 신어봤잖아. 원래 나이키 신어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곡률이라는 건 일반 신발도 보면 저렇게 곡률이 다 있어. 뒤에 스펀지가 들어있거든요. 아까 제가 나이키 얘기했죠. 왜? 뒤꿈치로 걸음을 걸으니까 여기다 스펀지 집어넣. 그러면 내리막에서 넘어져. 얘는 발목이 꺾여. 그런 거 없어. 스펀지 뭐냐? 아무것도 없어. 몸에다가. 요 실드롭이 뒤가 낮아. 왜? 이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진 거. 미리 만든 거야. 몸에 맞는 거. 대신에 좌우 높이는 달라요. 네, 왼, 얘 바깥쪽이 낮아요.
그리고 안쪽이 높아요. 이유가 뭘까? 사람의 인체 구조는 바깥쪽부터 닿게끔 돼 있어. 네. 네. 그래서 바깥쪽부터 닳아. 그게 정상이야. 아,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이제 제 신발 이제 원래 신발로 갈아 신었습니다. 자, 무게중심 느껴보세요. 네.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지금. 중심이 잡힌 게 아니라 중심이 앞으로 가요, 지금. 그리고 가보세요. 걸어보세요. 소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보세요. 무릎 뜨는 거 보세요. 뒤꿈치에 충격 가해지는 거. 느껴져요? 무거울 거야. 지금 신발 무게는 재보면 제가 모르겠어. 얘 어느 게 무거운지? 얘는 몸을 가볍게 느껴지는 거야. 몸이. 근데 얘는 나이키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몸이 무거워. 몸이 무거워. 이렇게 깔아앉아. 맞아요? 무게중심이 깔아앉아요. 쟤는 무게중심을 들어놓고 무게중심 드는 거. 어디 힘으로 점프를 할까? 어디 힘으로 점프하지? 점프 무게중심이에요. 자, 봐봐. 이 다리 힘으로 다 들거든? 다리로 들면 무거워서 못 들어. 근데 다리는 어차피 매달려 있잖아. 자, 가슴. 아까 내가 포인트 줬어. 오늘부터 운동 역학적인 부분 무조건 되고 내 몸의 신체에서 가장 밸런스 여기 있다. 어떻게? 생각해보는 거. 얘를 든다고 상상만 해봐. 시작. 배를 든다고 상상만 해. 오케이. 그러면 가볍게 들리고 착지도 가벼워져. 컨트롤 쉬워지지. 자. 그리고 높이 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개를 높이 들어보는데 상상만 해요. 높이 개만 옳지? 신들렸다는 말 알아 몰라? 신이 들렸듯이 즐겁게 신나는 거야. 어디 들려? 여기 들려. 여기가 들린다고. 신이. 어떻게 해? 무당이 똑같은 동작인데 자기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봐. 5분도 못하고 쓰러져.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우리 신체에서 무게중심 역학적인 부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그래서 이거를 막 이론적으로 풀면 너무너무 힘든 얘기가 돼버려. 이해도 못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느껴지잖아. 또 어떻게 해? 무너뜨려. 무게중심 무너뜨려봐. 다리가 아니라 거기 얘 컨트롤이 힘들어. 그리고 거기 팔 들어봐. 팔. 지금의 팔 무게야. 오케이. 지금의 운동 신경이야. 전달 물질. 여기서 명령을 해서 얘 들라고 전달이 내려가는 시간을 계산을 해봐. 자, 지금의 속도야. 반응. 무게. 훨씬 빨랐지. 네. 빨라. 이게 반사야. 중추신경이 일단은 뭐야? 이거 목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신경이 나가는 거는 열어놔야지 빨라. 이게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오늘 여기 왔어. 유지하려고. 오늘 이거 배운 거야. 가장 어렵지만 이거를 배운 거야.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 거야. 어떻게? 유지. 유지. 가는 시작. 유지. 유지하고 가면 돼. 몸도 예쁘다. 오케이.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 와서 결국은 교육 중에는 제가 신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론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돌아가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맨발로 살 순 없어. 맨발로 살면 굳이 내가 교육 안 해도 돼. 왜? 아프니까 들어. 아프니까 드는 거야. 살기 위해서. 어떤 우리는 신발에는 문명이 있어. 문명 속에 맨발로 살 순 없잖아.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야. 교육이. 이해 다 갔어요? 나이키나 이런 신발에 비해서 이질감이 들고 못생겼을 수는 있어. 근데 나는 나이키보다 훨씬 이뻐. 내 기준엔. 자신감을 심다 수어커. 당당한 자세 보이시나요? 낮은 뒷굽으로 신는 순간 자세 교정. 달라진 자세와 걸음걸이를 경험해보세요. 수어커.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자세 교정 워킹화 수어커입니다. 저는 수어커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